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넥슨에서 타이탄폴 온라인 테크니컬 테스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알파 테스트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또 연장선상으로 테스트를 모집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파일럿 모집은 3월 23일 목요일부터, 리딩 파일럿도 23일 목요일부터 하지만 신규랑 리딩이랑 다른 점이 끝이 다르죠. 신규 파일럿은 4월 2일부터, 리딩 파일럿은 4월 9일부터 모집된다고 합니다. 저는 따로 문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는 이미지는 제가 따로 문자를 받고 카톡으로 옮긴 다음에 PC 카톡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캡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딩 파일럿 여러분들은 특별한 혜택, 뭐 테스터 신청 즉시 100% 단축 혜택과 친구 쿠폰 두 매 증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고 오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구나 해가지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신청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스트 신청을 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리딩 파일럿이기 때문에 바로 테스트 신청을 되었고, 저는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쿠폰 같은 경우는 제가 가렸어요, 일부러. 네. 쿠폰을 제가 어떻게 나눌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를 줄까 아니면은 유튜브에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풀어버릴까라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쿠폰번호 같은 경우는 4월 9일까지만 인용이 가능하고요. 네. 신규 파일럿이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신규 파일럿 모집 기간에 당첨이 실패가 되었으면은 다시 또 그 쿠폰이 있는 사람들한테 쿠폰을 달라고 말해가지고 얻는 등의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파일럿 같은 경우는 15세 이상 넥슨 회원이라면은 누구나 테크니컬 테스터로 신청이 가능.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는 지난 프로티어 테스트, 알파 테스트 때 하셨던 분들만 네, 파일럿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프론티어 테스트 때 즉시 당첨 이벤트였죠. 그걸 통해가지고 당첨이 되었는데 그것도 리딩 파일럿으로 당첨이 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로 리딩 파일럿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신청 이벤트, 설문조사 이벤트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 1000명인가 100명한테 넥슨 캐시 1000원 준다고 하네요. 네. 초대 쿠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참여자가, 그러니까 리딩 파일럿 테스트 참여자가 이렇게 얻는 건데, 대신에 리딩 파일럿인 분들은 초대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신규 파일럿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당 1회만 입력 가능하고 15세 미만 계정에서는 입력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 프론트 테스트 신청 이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선정 이력이 없는 분들에게만, 그러니까 프론트 테스트 선정이 되었다면 그냥 바로 리딩 파일럿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후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당첨자 발표 및 사전 다운로드는 4월 4일, 테크니컬 테스트 진행은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간 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만 진행한다고 하네요. 되게 좀 짧네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네. 아마 이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방송 해가지고 제가 또 따로 영상도 찍고 생방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 플레이 이벤트도 한번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플레이를 통해가지고 1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포인트가 거의 1000 넥슨 캐시죠. 넥슨 플레이 앱에서 공신 친구를 하시면은 500포인트 즉시 지급, 선착순 25,000명 저는 했습니다. 저는 해서 500 얻었고요. 넥슨 플레이 앱에서 테크니컬 사전 신청하시면 500 즉시 지급, 저도 신청을 해가지고 얻었습니다. 해서 1000포인트 얻으셔가지고 1000 넥슨 캐시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신청 가능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앱에서도 신청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네,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좀 늦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한번 볼까요? 네. 다운로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갤러리는 그때 그 갤러리 그대로 올 테니까. 개인 랭킹은 이제 다 없어졌죠. 이제 싹 밀어버렸네요. 네. 테스트 신청 이건 제가 올린 거죠. 네. 제가 그때 영상 찍은 거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던 거 했습니다. 게시글도 초기화가 되었네요. UCC 게시판도 이번이 처음이고, 공지사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플레이 친구 기념 이건 봤었죠.
명예로운 이름 리딩 파일럿 소개합니다.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식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개하는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는 소프터즈 개념이에요. 소프터즈 개념. 리딩 파일럿 라이센스. 그러니까 저번 알파 테스트, 프론티어 테스트 때 했다 해가지고 리딩 파일럿 라이센스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따로 리딩 파일럿 라이센스라고 해서 소프터즈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완수하신 분들에게만 된다고 하네요. 이번 테스트에서 네. 레벨 달성 완수 30레벨 이상 30레벨 같은 경우는 되게 달성하기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30레벨을 찍고 그만둔 걸로 기억을 해요. 네. 20레벨이었나? 그때 내가 무튼 모드 참여 이벤트 완수 4개 모드 3회 이상 3회 이상 플레이 그러니까 뭐 선멸 데스매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각 모드를 3번씩으로 플레이를 하게끔 되어 있네요. 리딩 파일럿만의 영예 닉네임 앞에 특별한 마크가 부여됩니다. 향후 타이탄 포 온라인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향후 타이탄 포 온라인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탄 포 온라인 다음 테스트에서 특별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 해놓고 리딩 파일럿을 한다 해놓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더 끝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게다가 저는 또 예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다면은 열심히 해야죠. 예. 근데 저는 바로 그러니까 리딩 파일럿 그러니까 뭐 소식 먼저 받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우선적으로 초대받거나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소식이 진행되고 빨리 알려주고 빨리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네요. 네. 다른 것도 있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터 일정이 뭐지 맞네. 일정 같은 경우에는 23일 목요일부터 4월 1일까지 밖에 이거는 신규 파일럿에만 그러니까 신규 파일럿에게만 해당되는 거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4일 화요일 날 사전 다운로드 4월 4일 화요일 날 테스트 오픈은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4시부터 12시까지 밖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고요. 댓글과 테스트 참여 방법 같은 테스트 참여 방법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었죠.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는 100% 참여 그리고 리딩 파일럿에 쿠폰을 통해 가지고 참여 그리고 신규 테스터에서 참여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었고요. 아이고 리딩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테스트 신청하시면은 바로 쿠폰 2개와 같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리딩 파일럿 그러니까 초대 쿠폰을 받으신 분들은 쿠폰 입력하면은 바로 당첨이 되니까요. 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운빨이죠. 4월 4일날 당첨이 되는 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1000 넥슨 캐시를 준다고 하고요. 4월 27일날 준다고 하네요. 좀 많이 늦네요. PS4 프로와 타이탄폴 2 타이틀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한 명한테. 네.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요. 테스트만 참가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공지사항이죠. 테크니컬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확실히 공지사항도 그렇고 자유 게시판도 그렇고 싹 다 테크니컬 게시판을 위해 가지고 싹 다 밀었네요. 뭐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이 정보 수집을 위해 가지고 했던 거를 주려고 합니다. 오동수 디렉터님,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까 웹진 사이트에서나 이런 거 나올 때 한번 네, 이름 한번 고른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수 디렉터님, 네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게임이라 가지고 디렉터분들도 이름 다 외우고 네. 해야죠. 네. 이거 줄였네요. 다운로드 용량 줄인 거.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타이탄폴 1처럼 이렇게 그 뭐 사운드 트랙 때문에 뭔가를 눌렸냐. 그러니까 용량이 이렇게 크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게임 모드 매치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알파 테스트 때에서는 그 다른 모드 선택이 잘 안 됐었죠. 그래 가지고 다른 모드 즐겨 볼 틈이 없었었는데. 예. 그리고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른 작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안정성 기대하겠습니다. 확실히 최적화가 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풀업을 돌리고도 남는 상황인데 수직 동기약 계단 현상이 일어난 것 마냥 계속해서 뭔가 프레임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끊겼었고 그래서 제가 아쉽게도 그러니까 하업을 최하업으로 돌렸었죠. 그건 너무 아쉬웠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다른 거 매거진 없네요. 이벤트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또 이게 이 사이트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예. 게임 소개 뭐 더 이상 달라진 거 없고요. 다운로드 역시나 뭐 이것도 다운로드가 바뀌겠죠. 4월 4일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테크니카 테스터 모집 알림 이거 다 좀 지울게요 이거는. 아 그리고 여기 댓글 좀 적어주세요. 네. 아 기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이탄 온라인, 그러니까 원도 안 해봤고 투도 안 해봤지만 타이탄 온라인이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타이탄폴에 대해서 시각이 되게 바뀌었어요. 타이탄폴을 온라인이라 생각한 타이탄폴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애초에 그냥 로봇을 탑승하는 콜 오브 듀티라고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좀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그러니까 되게 멋졌던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탄폴 2도 살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폴 온라인에 대한 입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 스팀을 모르는 유플레이도 모르는 기존 오리진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그 한국 게이머들한테 타이탄폴 온라인을 소개해 준다면은 되게 그러니까 타이탄폴에 대한 시각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생각이 바뀌고 좀 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테크니컬 테스터 기대가 됩니다. 한번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테스트 그거를 쿠폰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면 제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